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101번 문제부터 11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번 문제 보시면 관련된 키워드를 통해서 초음파적인 현상들을 찾는 문항인데요. 이레귤러하고 라운드한 매스가 리버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매스의 특징으로 리버의 조직보다는 느린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대요. 해당되는 초음파 현상을 고르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초음파 현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사 현상이 동반될 수 있겠죠. 또한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영상의 감쇄가 동반되기 때문에 흡수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 이레귤러하다는 표현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산란이 동반될 수 있겠고, 라운드한 매스 끝쪽 부분에서는 굴절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는 2번을 선택해 볼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 풀어봤던 패턴이기 때문에 정답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감쇄가 일어나는 것과 연관되는 보기는 C번에 있는 쉐도잉을 선택해 볼수 있겠고요. 단단한 구조물들, 스톤과 같은 구조물을 만났을 때 뒤쪽에서 강한 감쇄의 결과로 쉐도잉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내려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3번 문제는 SPI 시험과 크게 관계가 없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문제는 따로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다음 10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문제 보시면 내용이 길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이레귤러한 구조물을 만났을 때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이 동반되는지를 찾는 내용입니다. 정답 B번에 있는 스캐터링을 선택해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영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고, 그리고 연관 키워드, 용어라고 하죠. 초음파 관련 용어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이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넘어가서 다음 챕터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초음파 탐촉자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앞서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진행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04번까지 풀어봤던 문제는 모듈 1에 해당되는 초음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원리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가장 쉬웠던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론적인 내용 베이스가 없더라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 파악할 수 있는 또 그러한 파트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부터 풀어볼 내용들은 모듈 두 번째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기본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문제풀이가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풀이 강의에서 모든 개념들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이론 정리하시고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문제 보시면 리소넌스 프리퀀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정답과 해설이 없기 때문에 따로 풀이를 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그림을 보시면 리소넌스 프리퀀시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자로는 바로 크리스탈의 두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 위에 있는 리소넌스 프리퀀시가 낮게 형성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고주파수로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리소넌스 프리퀀시, 공명주파수, 공진주파수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주파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퀀시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 이걸 좀 차이점 있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똑같은 개념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SPL 들어가셔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칭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개념을 나눠서 기억하시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의 두께와 관계가 있다는 거 가장 메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10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꼭한 문제씩은 나오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밴드 위드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좁은 형태의 밴드 위드스와 두 번째로는 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 가지 좁은 밴드 위드스와 넓은 것의 차이점만 기억하시면은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구간에서는 그만큼 리소넌스 프리퀀시는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퀀시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서 나가는 SPL은 길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SPL은 길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 있는 밴드스 넓은 형태는 이것과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낮게 측정이 될수 있고요. 리소너스 프리퀀스는 반면에 SPL은 이런 식으로 짧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SPL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엑시알 레졸루션이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볼수 있죠. 반대로 SPL이 짧다는 것은 엑시알 레졸루션이 상승하는 개념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상관관계 꼭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밴드스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같이 파악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와이드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정답을 선택해 보면 넓은 것이 좁은 것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을 갖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주된 장점은 SPL이 짧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로 XR 레졸루션이 좋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을 선택해 볼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6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밴드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주어진 그림과 연관되는 펄스 랭스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림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그렸던 그림 중에서 넓은 밴드리스를 갖고 있는 형태죠. 이런 형태는 SPL이 짧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보면 가장 짧은 C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거리 음장을 길게 세팅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떠한 탐촉자를 선택하면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갑상선 초음파이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근거리 음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메터가 넓은 탐촉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거리 음장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팩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또는 트랜지스터의 다이아메터가 넓을수록 근거리 음장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라테랄 레졸루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SPL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인데요. 뒤쪽에 레졸루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들은 시험에서 모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 또한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측방향 불연형을 개선할 수 있는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A번부터 보시면 댐핑이 증가하는 것은 XR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고요. C번에 있는 밴드스 또한 XR과 관련된 키워즈입니다. B번의 주파수가 감소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레졸루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틀린 보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따라서 A, B, C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보시면 어퍼처라는 표현은 구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엿보처가 감소하게 되면 빔이 더 넓게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은 측방향 분해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2번도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D번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네, 커브드 크리스탈을 사용하게 되면 포커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포커싱을 하게 되면 측방향 분해능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항목들, 엑시알과 라테라는 용어 정의도 필요하고요. 어떠한 인자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는 이론 정리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 용어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포커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빔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각 구역의 명칭이 있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꼭 정리가 필요한 개념이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사운드 빔이 가장 좁은 구역을 물어봤고요. 정답은 포컬 존 2번을 선택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